어제 오전 11시 4분쯤 경북 상주시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 농수산물 수출에도 타격이 있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의 보복 조치로 인한 한일 관계 악화 상황과 관련해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지정이 취소된 서울 지역 자사고 8곳에 대한 청문 절차를 하루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서울 도심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배우 마동석이 마블 영화 이터널스로 할리우드에 진출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뉴스 이수정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4분쯤 경북 상주시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경북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이나 창문이 깨질 정도인 최대 진도 5가 관측됐습니다. 기상청, 소방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분쯤 경북 상주시 북북서쪽 12km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36.5도, 동경 118.11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8km입니다. 진앙지와 가까운 안동교구 옥산성당 관계자는 교중 미사 시간이어서 진동을 느낀 신자들이 있었지만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은 올 들어 한반도에서 발생한 50번의 지진 가운데 세 번째로 큰 지진입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북한 황해북도 송림 북동쪽에서도 이번과 같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로 촉발된 경제 보복이 농수산 식품 분야로 확산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농식품과 수산물의 최대 수출 시장입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에 이어 한국 농식품을 추가 규제 품목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으로는 농식품에서는 파프리카, 토마토, 김치를, 수산물에서는 김을 꼽을 수 있습니다. 파프리카의 경우 국내 생산량의 40%가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수산물 가운데서도 김은 전체 수출량의 22.5%가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국회 보고에서 일본의 농식품 수출 규제에 대해 아직까지 무슨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신조 총리가 한일 갈등을 언급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승리가 확정된 뒤 TV 아사 인터뷰에서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결코 보복 조치가 아니라 안전 문제와 관련한 무역 관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는데도 한국 측은 성실하게 대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한국의 3년간 무역 관리에 대해 협의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응하지 않았다면서 제대로 된 신뢰관계를 구축한 뒤 한국 측에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아베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께 치른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245석 중 과반인 123석을 확보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올해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에서 재지정 취소를 결정한 학교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앞둔 가운데 서울 자사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모여 자사고 폐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 21개 자사고 학부모들이 모여 만든 서울 자사고 학부모연합회는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제1회 서울 자사고 가족문화대축제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사고 지켜줘, 학교는 우리 것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자사고 폐지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의 자사고 운영 성과평가에서 지정 취소가 결정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숙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의 학생 대표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존치를 요구했습니다. 배우 마동석이 마블의 새 영화 이터널스의 캐스팅이 확정됐습니다.
마블 스튜디오 측은 MCU의 페이스4 라인업을 발표했습니다. 명단에는 안젤리나 졸리, 리차드 매든, 로렌 니들로프, 브라이언 타이리 헨리, 셀마 헤이엑, 라리어스 매표 등과 함께 도니 마동석의 영어 이름이 올랐습니다. 마동석은 한국 출신 남자 배우로서는 처음으로 마블 영화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